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식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간 에너빌리티 개파락으로 장을 시작을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제 종가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좀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오늘은 큰 변동성은 따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에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나 아마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민과 걱정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비중은 늘려가시고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평단가 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의 구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상승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전 전고점 자리죠. 자, 이 부분까지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자,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 대응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영상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7월 18일 날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발표가 되면서 자이 기대감으로 인한 재료 소멸, 차실험 물량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죠. 자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갔는데 자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던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로 포지션이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미 자 2월 달부터 자 현재까지 자 외국인들 보유 물량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3천만 주였어요. 자그 이후에 차이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2,500만 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돌아주면서 다시 2,800만 주 이상으로 보유 수량이 늘어났죠. 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이 딱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거기에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난 이유가 이 두산 바켓 관련해서 자, 분할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 소액 주주들한테는 좀 불리한 조건이긴 하죠. 주주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됐다. 대주주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 합병이 진행이 된다. 자, 이런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이 구간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투를 하신다 했을 때는 자, 이 두산 바켓 분할 합병 악재로 작용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이유가 자, 이 원전 이슈 때문에 매매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상승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었는데 체코 원전에 이어서 지금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의 SMR 이 계약권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9년도부터 뉴스케일 파워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면서 핵심 부품 공급권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건데, 지금 주가 움직임이 어떤가요? 하락 추세죠. 오히려 지금이 기회의 구간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지금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 원전 잭팟이 이제부터 시작이란 얘기예요. 체코를 넘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두산 단독입니다, 단독. 두산에서 지금 단독으로 수주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네덜란드, 영국, 뭐,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자, 이런 유럽 나라들에 대한 추가 수주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이 뭘로 올라가죠?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죠?
자, 이 기대감이 선 반영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자,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자, 이런 유럽 나라들에 대한 추가 수주권,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체코 원전 수주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몫이 무려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과 미국 SMR 주기기 기자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코를 기화로 인근 폴란드 등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존재감도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자, 여기서 계속 나오죠. 자,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뭐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영국, 트레키에, 자, 추가 수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 구간에서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주가가 눌렸던 이 구간, 이 눌림목 구간을 우리는 적극 활용을 해서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반드시 비중을 늘려 가셔야 될 거고요.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손실 중이시겠죠. 현 구간에서 무조건 평단가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주가가 밀린 이 구간이 가장 저점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량을 이렇게 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특히나 이 외국인들 보유 물량 이제 다시 3천만 주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자, 얘네들도 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개인들이 달라붙어야지만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던지고 차익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자, 이전 전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자, 이런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에서는 이 저점 구간을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지 절대 이렇게 물량을 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또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매도 택정 관련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은 김포로 직통 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두산, 이렇게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096-9493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이미 4월 19일부터 14,400원 부근에서 제가 최초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5월 28일 날이 요 날입니다. 자, 21,85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만 차시를 하면서 거의 저점에서 고점까지 80% 가까운 수익을 이미 챙겨가졌고요. 자, 그리고 7월 3일 날 딱 요 날입니다. 아직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저점 구간 확인해서 19,250원 부근에서 자, 2시 정각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7월 18일 날이죠. 자, 밤에 거의 9시쯤에 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시초가로 8시 48분경에 시초가로 전량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있죠. 추가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현 구간, 이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해서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 타점 분명히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두산, 이렇게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돈 받는 거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 영상 보시면서 또 이렇게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서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저 김프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자금 100만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방이고,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방인데요. 자,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은 보통 하루에 한 종목에서 많게는 한 5종목 정도,
단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작게는 5%대, 많게는 한 15%, 뭐 상한가도 가끔 나오니까 20%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잠깐 좀 살펴보시면은 자, 장착한 지 5분 만에 우리 기술 7% 수익권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8분 만에 5%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테크노 자, 11분 만에 7% 수익권에서 절반 차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자, 처음에 자, 9시 5분에 우리 기술 절반 매도를 했죠. 자, 9시 13분에 11% 수익권에서 단타로 드렸기 때문에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 타점, 전량 매도 타점을 따로 잡아드렸고요. 자, 유니테크노 마찬가지죠. 자, 9시 20분에 약 10% 수익권에서 단타로 드렸기 때문에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전자도 마찬가지로 자, 9시 26분에 7% 수익권에서 지금 현재 절반만 차익 실현하고 절반은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매수면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 그리고 자, 이 장중에 자, 이 이슈가 되는 뉴스 기사들 자, 이런 것도 제가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에코에너지 자, 이런 이슈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ESS 자, 이거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관련 종목도 지금 갑자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장중에 여러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선착순 최대 10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9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010-4096-9493번으로 자,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좀 도움드렸는데요. 지금 현 구간, 오히려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이 추가 수주권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나 주가 상승 흐름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말씀, 오히려 기회 구간을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 010-4096-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나 꼭 남겨주시 바라고요. 자, 오늘 제 영상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